새해 첫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상추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날인 만큼 한복도 입어주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복이 없기 때문에 한복을 입은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껴맞췄다, 잘 껴맞췄어. 새해 첫 피규어, 첫 리뷰 어떤 거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준비한 피규어 왕이 된 남자 광해입니다. 한국인 특집으로 골룸포를 입은 우리 이병헌님의 피규어를 준비를 해봤고 요거 준비한 김에 또 깜짝 놀랄만한 한국인 피규어도 하나 더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녀석은 구토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영화 만들어지면서 콜라보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광해라는 영화는 2012년 9월에 개봉을 해서 1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흥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변사마 형님의 멋진 연기력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해와 하선 역할 1인 2역을 하면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약가가 아마 30만 원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냥 인터넷에 광해 피규어 구토이 광해만 쳐도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새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약간 우픈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이병헌이 아니고 이병헌 피규어가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라고 써있고 비용혼 리라고 써있죠. 1:6 스케일의 컬렉터블 피규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있고요. 4개국어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의 이 헤드 조형 자체가 페인팅이 아쉽게 나와서 양산형이 그래서 대부분 커스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훈의 첫 커스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커스텀한 건 아니고 저도 액션 피규어 카페에 나루님께 부탁을 해서 리페인팅을 했었습니다. 자, 한번 열어서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올해 조금 박스 안에 넣어둬서 그런가 구겨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병헌 형님입니다. 정말 별로 안 좋았어요, 상태가. 하지만 리페인팅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닮은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눈망울이 굉장히 촉촉하시네요. 오늘따라 광해 역할할 때 많이 울었잖아요. 그 울분을 또 표현하기 위한 느낌이었을까요? 디테일 부분 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용 비녀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돌아가서 이게 또 빠질 수 있게 되어 있고 옷 자체가 살짝은 좀 뻣뻣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옷을 좀 잘 만져주고 다듬어주면 핏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커스텀한 게 그래도 신의 한 수입니다. 서양인 피규어들 이 헤드는 많이 보셨는데 최근에도 김성재님의 얼굴을 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한국인의 헤드 조형을 보면 조금 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손은 펼친 손, 이런 손이 한 쌍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손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는 코딱지를 맞는 듯한 그런 손 해서 두 개가 또 들어있고 애매합니다. 이거 뭐 부채를 드는 느낌인가 뭐를 드는 느낌인가. 이렇게 손이 총 다섯 개에서 손은 총 일곱 개가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여기 보시면은 거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열어보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고 요게 이렇게 들려서 또 요게 통째로 이렇게 열려지면은 아 안쪽에 용상이 있습니다. 와 이건 뭐지? 사이드 쪽에도 스탠드가 하나 더 있네요. 타토이 것만 열어보다가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겨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스탠드가 넣어지는 그 모습 여기는 용상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세워서 어우 손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군요. 한복을 입어서 안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자연스러운 포즈도 좀 할 수 있고 이 용상에 앉힐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용상을 갖기 위해 광해를 구입했다 해도 관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만 들어도 이게 5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이 루즈가 나름의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뚫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지만 조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각한 건 아니고 이제 몰드를 떴겠죠. 스펀지가 있는 이런 방석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조형들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바닥 부분들 다리 4개가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옛날에 개콘할 때 군용포 많이 입었거든요. 익성관도 쓰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익성관은 안 들었어요. 예전 영상에 이상훈 피규어 커스텀하러 갔을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아바타 스토어에 이렇게 훑을 때 요 녀석이 있었습니다. 아, 저 요 녀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피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연예인들을 찾아가서 댓글이나 이런 거 그렇게 다는 편이 아닌데 유일하게 가서 자꾸 좋아요 누르는 연예인의 연예인 우리 표은사마 형님 지금 뭐라 하였소? 백성들이 우선 아니오! 주상전하 납시오! 하면서 제가 곤룡포 입었을 때 약간 또 익성관 느낌으로 내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왔네. 죄송합니다. 안쪽으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 한번 열어보면 이런 건 다 똑딱이 단추로 되어서 열리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안에 다 입고 있습니다. 신발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다 열면 다시 못 입힐 것 같아서 다 벗기진 않겠습니다. 이런 거 묶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연스러웠어, 상훈아. 좋았어. 핑계 좋았어. 원래 왕이 절은 하지 않지만 포즈를 또 멋있게 한번 해보려면 내가 조선의 왕이오! 광해 역할도 하셨지만 하선 역할이 사실은 주였잖아요.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는 꼭 보세요. 1200만 관객이 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광해 피규어를 꺼냈는데 조금 아쉬워서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름 모를 작가분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경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범죄도시의 장첸입니다. 장첸이 피규어로 있다고? 윤계상이 피규어로 있다고?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을 지금은 없어졌는데 1:6 스케일 카페가 있었어요. 평택에. 그 가게를 정리하면서 제가 가서 이거를 업어왔는데 살이 좀 쪘죠? 윤계상이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윤계상을 굉장히 닮았다. 어디서 왔는지 이 피규어 조형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가져와서 커스텀을 한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요런 각도에서 봤을 때는 좀 닮았어요. 그렇죠? 근데 정면에서 보거나 정면에서도 닮았는데 살짝 이렇게 봐도 좀 닮았고 이렇게 뒤에 머리 묶은 모습들도 표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모습들, 이런 수염들, 그리고 얼굴에 홍조, 붉은 반점들까지 사실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좀 까진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싼 가격에 이 커스텀 제품을 업어와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비라이센스 제품이나 커스텀 제품을 제가 따로 모으진 않는데 인연이 돼서 제 손에 들어온 나름 이제 커스텀이어서 여기 지금 장첸! 범죄도시라고 써 있습니다. 범죄도시 자체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680만 명이 넘는 대박 흥행 기록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마동석 형님의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연기 너무 좋았지만 사실 이 범죄도시의 주인공은 유성락과 장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 윤계상의 재발견을 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유성락 피규어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따로 못 구했고 커스텀 바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움직임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바디가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 뒤로는 좀 걸리네요. 앞으로는 좀 되는데 좋은 거는 이 가죽 자켓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새 것 같습니다. 잠바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보통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죽 해짐이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엄청 반짝반짝하고 완전 새 거 느낌입니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까만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깨알 칼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장첸 하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까만색 붙는 바지에 워커까지 신 줬습니다. 디테일하죠? 워커에 끈도 다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피규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막 한 2,000명 되는 거 아니야? 못 봤어요. 비슷하게 커스텀 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얘의 태생, 출신지, 만든이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택에서 업어왔다는 사실밖에. 혹시나 이거의 출처를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몰라요. 데리고는 왔는데 지인분들이 놀러오면 이거 보고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니 내가 누군지 아니? 아, 마동석 형님 피규어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아, 이 다리가 쭉쭉 찢어지고 하니까. 아, 이거 새해 들어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주 막 포즈가 괜찮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 화면을 보면 또 이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영화 틀어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봤는데 또 보는 거 있잖아요. 마블 영화 말고도 우리나라 영화 중에 꼭 보는 거 타짜, 해바라기, 아저씨 요즘에는 범죄도시 유니크한 장첸과 지금은 6차 판매까지 하고 있는 광해 하지만 리페인트 버전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컨텐츠 만들어 볼 테니까요. 항상 좀 기대해 주시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좋아요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2020년 대박나세요.